안녕하세요. 문화청조입니다. 서비스 개요 8 RFP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안 요청서를 RFP라고 하는데 이 일정은 표로 정리합니다. 엑셀표로도 할 수 있고 구글 캘린더에 표 기능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회사 내규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. 회사 내부의 플랫폼에 1차 2차 목표 일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습니다. 1차 연도에는 1차 몇 월, 2차는 다음 연도식으로 일정을 잡아놔야 또 이렇게 서로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정, RFP 일정을 꼭 잡아놓고 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.